산책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너무 좋은데? 아, 삼성거리. 아, 여긴 것 같아요. 여기가 삼성거리인가요, 선생님? 네. 아, 이게... 아, 선생님, 그 석삼자에 네. 성시성이더라고. 네네네. 보니까. 아주 오랜 옛날에 바로 이 구멍에서 남자 세 명이 솟아올라왔다는 거예요. 아, 남자 세 명이? 네. 근데 기록에 잘 생겼대. 선녀들 그 출연 게스트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샤이니의 민호. 민호. 또 나오고. 어. 아시트로 차은우 나오고. 어. 그 다음에 또 MBC의 전현무. MBC의 전현무. 한 명이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매기는 우선 아닌가? 아니야. 앞에 두 명 그게 아니야. 앞에 얘기라든가. 뭔 뒤에서 매겨요. 아니, 그게 아니야. 왜냐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실물 잘생겼네. 맞아요. 아까 그 얘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. 실물 왕자야. 뭐야, 화면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. 이렇게 나오잖아, 또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셋이 나왔대요. 전현무, 차은우, 민호. 근데 그 남자 셋이 누구냐면 네네. 이름이 고을라. 고을라. 양을라. 양을라. 부을라. 부을라. 그래서 이제 고시, 양시, 부시의 이제 그 시조죠. 내가 부을라가 보다 얼굴 부을라. 얼굴 부을라. 이래요, 외워줘. 부을라. 얼굴 고을라, 얼굴 부을라. 부을라. 근데 그때는 제주도에 뭐 가축도 없고 뭐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. 남자 셋이 있는 얼마나 우울해, 우리 강화도 그거야. 너무 우울하죠. 막 우울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네. 외지에서 배가 싹 와서 다 한 거예요. 어. 누가 타있지? 여자들이. 여자가 세 명. 3대 3. 어머머. 합석해야겠네. 합석했지. 우리말 잘한다. 약간 홍대 용어인데. 어?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가지고 이제 활을 하나씩 빡 쏜 거예요. 그러니까 활이 딱 꽂히는 데가 1도. 1도. 고을라가. 두 번째 이제 양을라 2도. 2도. 그 다음에 부을라가 부을라. 3도. 3도. 그래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1도동, 2도동, 3도동.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. 아, 진짜요? 근데 이 신화의 좀 특징이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, 시조들이? 아래서 많이 나와요. 아래서 나와요. 땅에서 솟은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. 그러네요.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,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, 네네네. 이 제주도가 이제 화산 폭발 섬이고, 오름들이 또 구멍이잖아요. 네네. 거기에 연유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타고 온 그 세 명의 여인들이 곡식,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. 뭐 그런 내용을 봤을 때, 외지 문화와 토착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이뤘구나.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, 바로 이곳이. 예. 제주의 시작이다. 삼성현이. 아~